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행동주의는 상반기 증시의 화두였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선택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그중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 경쟁에서도 카카오 편에 섰고, 카카오의 승리로 인수전이 막을 내리며 얼라인의 몸값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SM의 우호적 주주로 남겠다는 입장과 다른 얼라인 파트너스의 행보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를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얼라인 홀딩스가 보유했던 SM 주식 1만 주를 지난 3월에 매도했기 때문이죠. SM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준 점도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대차 거래는 주식을 빌린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공매도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얼라인 측은 SM 주식 매도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시점을 택해 매도한 것이고, 대차 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률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등의 해명은 투자자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불법성 여부가 아닌 행동주의 펀드로서 구축하려 했던 신뢰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상황이라며 이름만 행동주의 펀드이지 투기 세력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